김혜경 여사님께서 울산 큰나무 놀이터 현장에 방문하셨습니다. 특히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운다라는 비전으로 세워진 이곳에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요. 또 울산 방문의 소감과 또 오늘 이 현장에 오신 소감, 간단한 소회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해 이제 설을 앞두고서 울산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먼저 좀 기자님들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뉴스원 기자님께서 좀, 뉴스원 이윤기 기자입니다. 잘 안 들려서 제가. 뉴스원 이윤기 기자입니다. 예, 예. 여기 아까 그 금방 간담회에서 네, 여기 울산 큰나무 놀이터를 보고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그 규모를 보고 또 놀랬고 또 그 여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, 땀 흘리는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또 뿌듯하고 그랬는데요.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 마음 놓고 뛰어놀았을 때 나중에 사회성도 높아지고 또 공부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꿈나무 놀이터 같은 시설이 전국에도 마을마다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울산은 뭐 여러 번 왔었고요. 선거 국면에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. 울산은 뭐 제가 연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울산 하면 또 괜히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고장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